Nice Game TV.저도 별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별명이요? 똥꼬단. 똥꼬집단. 굉장히 흡족스러운데 입에 차차 달라붙어서. 똥꼬단. 예. 굉장히 흡족합니다. 아, 하이마딩거. 하이마딩거를 하셔야죠. 보죠 일단. 일단 봐야 돼요. 일단 봐야 돼. 몰라서. 저희도 몰라서. 하이머딩거입니다. 일단 특이하게 생겨서 과학자죠. 위대한 발명가. 난이도가 그냥 낮진 않아요. 낮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스킬부터 보죠. 스킬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군 포탑과 챔피언 추가 체력 재생력 굉장히 좋죠. 아군 포탑과 챔피언들은 추가 체력 재생력을 얻습니다. 네. 그 포탑이 체력이 없을 때 할머님과 주변에 있으면 체력 차요. 진짜 좋은 패시브네요. 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막 긴박한 순간 있잖아요. 급박한 순간에. 아, 다시죠, 뭐, 터렛 포탑 설치하는 거. 포탑 설치하는 겁니다. 네. 적포탑의 절반의 피해면 그 터렛 믿는 데는 좋지 않네요. 좋죠, 그래도. 근데 이게 터렛의 마지막 한 방에 아마 없어질걸요? 네, 어그로 관리를 잘해야 돼. 그때 결승도 보면 만두 선수가 터렛에 안 맞는 위치에 딱 뒤에 해서 CS만 정리하고 상대방 못 오게 하는 그런 걸로 사용을 했죠. 이거는 뭐 쉽죠? 그냥 쓰면 나가는 기가. 꺼졌어요. 영상이 꺼졌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타격 겁니다. 예, 예, 예. 충격 수류탄. 눈 타겟일 건데. 업그레이드는 수류탄에 직격 당한 기절. 적은 기절을 하네요. 비껴 맞으면 시야를 상실. 시야를 상실하고. 네. 업그레이드 볼까요? 궁극기죠.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포탑이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다. 네. 이속까지 감소시키는. 근데 포탑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챔피언이 무조건 첫 번째 타겟이 아니에요. 네. 랜덤이요, 랜덤.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은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저 로켓과 수류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뭘 선마하죠? 참 좋네요. W 선마인가? E 선마인가? 아, 신짜오를 한 번 더 보는 게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신짜오를 한 번 더 보는 게 어떨까요? 노노 나오죠, 노노. 안 될 것 뻔히 아시면서 한번 던져보시는. 과학의 약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조심해. 너나 조심해! 딩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랭캡? 무슨 트롤을. 친추에도 초대하고 그러세요. 굳이 뭐, 있으면. 이건 제가 좀 잘하는 분들한테 낱개밀로 오세요, 낱개밀로. 좀 잘하시는 분들 초대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비슷한. 미드? 미드 가실 거죠? 미드 가야죠, 그래도. 네. 근데 라인에서 굉장히 강쾌해요. 그건 아시죠? 몰라요. 나름 라인 강쾌입니다. 포탑 때문에. 나 분명히 맨 처음에 들어온 친구를 정보보기 눌렀는데 안 돼. 누군데요? 몰라요, 몰라요. 메뉴 보면 알잖아요.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 오른쪽에 저거. 초록색 글 메뉴에. 누구 참마했습니다 나오잖아요. YG4902. YG 여기 있네, 4902. 아래. 가격은 밑에, 위에. 일번에 어, 잘하시네요. 딱 제 레벨 되니까 YG4902.
라인전 진짜 강캐라서. 그니까, 내가, 아, 때릴 생각하지 말고,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은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예? 뭐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진 사람이야, 뭐. 굳이 제가. 닭발과 소주. 아. 닭발. 닭발과 소주 좋죠. 제가 닭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 껍데기가 맛있더라고요. 껍데기. 닭발. 양념 안 되고 그냥 구워온 거. 저희가 내일 또 가지 않습니까, 워크샵을? 네. 저희 에버랜드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날씨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강화도로 갑니다. 너무 추워서 에버랜드 가봐야 지금 놀이기구도 다 안 돌아가고 그 추위에 우리만 단락 있을 거야, 아마. 네, 우리만 손해야. 강화도로 네. 펜션으로 가서 족구대만 하고 그러면 되죠. 7버 3단계. 괜찮네요. 닭발과 그죠. 저도 강화도를 많이 가봤는데 친구들하고 가깝고 좋아요. 여러분들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뭐 원래 광원도 뭐 부산 뭐 이런 데 가실 필요 없고 강화도 정도만 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탈퇴한 코라님 계시네요. 누군데요? 이분이 애니 번역 어떻게 아세요? 일단 좋으신데요? 좋습니다. 또 탈퇴한 애니 거. 어떤 애니를? 아 제가 그 적어놨는데. 아 자막에서 네임드시구나. 네. 네임드세요? 네. 오. 아이디 다시 보세요. 뭐가 다를 거야 분명. 탈퇴된이군요. 탈퇴된. 네. 또 탈퇴된. 그러면. 코란 맞아요? 코란님. 코란님. 찐따왕 있었는데 밑에 괜찮다.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요? 부처 앤서. 괜찮은데? 네. 부처 앤서. 부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비슷비슷한 네. 분들도 다 모셨네요. 아 저랑 비슷한 홀생이랑 조금 홀생보단 잘하시는. 아이버님 거라니! 사진 사셨나요? 있어요, 저 원래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고요.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전에 그때 산 거 아니에요? 뭐, 뉴메타 연구소 초창기 시절에 막 이상한 거 많이 사셨잖아요. 글쎄요. 그때 아니면은 뭐, 집으로 할 때나 막. 아니, 뭐 아마 패키지로 살 챔피언 패키지로 아, 살 거야, 아마. 그렇겠다. 근데 흔하 이리 차 보세요. 아 코란도 코란도 성대생이구나. 후배이시겠네 그럼. 제가 그 후배네요. 오. 제가 비디오 게임 방송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별풍선을 저한테 쐈다고. 100개 별풍선 100개를 딱 쏘시면서. 애니 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코란님이 그 애니 자막한 대열했죠. 별풍선의 순결을 나에게 바쳤구나. 아 그렇습니다. 에텐! 남자끼리 순결을 주고받는 좋은 회사입니다. 성대가 어디 있죠? 대학로. 해화역? 네, 해화역. 대학 대학로 딱 두 번 가봤는데 놀 게 별로 없어요. 연극 보러 갔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육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건너면 술집 단가가 올라갑니다, 술가게. 아, 그것도. 딩거를 찾아볼까요? 저기 있네요. 보기 좋게, 카림 옆에.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고, 미드니까, 미드 챔피언답게. 주문력 가는 거죠? 네, 주문력이죠, 뭐, 이속에, 체력에. Okay, so, for anyone who doesn't know. My goodness. Oh, Tomatiga! My favorite champion in the league. He's finally made his way into a competitive game. I am so pumped! Yes! So when I said like Heimerdinger, he said yes, like Heimerdinger. He meant actually Heimerdinger. 아니요, 굳이. Yes! 힘드실 거면 차라리 방어하고 드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공격으로 가죠, 뭐. 공격으로 하세요, 남자. 일단 포탑을 마스터하죠, 뭐.
포탑이요? 포탑 발로 가죠. 아 근데 판테온이 있네요 또. 서폿이 판테온이겠네요. 서폿 판테온. 좋아요. 서폿 판테온 굉장히 빵포터 좋습니다. 어 베인 판테온 진짜 무섭다. 우디르. 진짜 무섭네요 이건. 이거는 저쪽에서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 크랭크도 쉽지 않을 텐데. 블리츠 크랭크 땡기면 판테온이 붙어서 스킬하고 파악하고 꽂으면은. 베인이 땡겨지면 안 되고. 베인은 워낙 약해서. 저는 깐죽대지 않겠습니다 이번 판은. 심기를 괜히 건드리시면 하니까. 어, 봇은 진짜 무섭네요. 채팅창, 조합 쓰레기다. 근데 이거, 이거 봐요. 전멸 유체야. 이거는 닭발과 소주 캐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도망가? 다 추격하는 거예요. 구르고 전멸 유체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화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상대가 일단 뭐 조합을 봐야겠지만. 에니비아. 아, 정화를 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누누베인이에요. 누누베인? 아, 이건 이겨요? 판테온이 이깁니다, 이거는. 판테온 에니비아. 에니비아 상대로 할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포탑이라도 열심히. 열심히 가봐야죠. 돈눈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포탑이 주문력으로 올라가나요? 뭐,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지금? 포탑 개수가 AP인가요? 아, 동수형이 있어야 되는데. 동수형이 또 이런 비주류 전문이거든요. 모스 3였는데. 올라가겠죠, 주문력 개수로.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짜오. 근데 의외로 포탑 때문에 에니비아도 할 거 없을걸요? 그럴까요? 네, 결정하면 잘 피하시면은 진짜로 그럴까요 과연? 진짜 하이오닝과 진짜 라인 강쾌해요. 그러니까 미드 계속 푸시하면서 상대 압박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세요. 화이팅. 그냥 뭐 알아서 마음을 안 하겠습니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선택이라고 탁월하다고 보여지네요. 선택이. 네. 탁월한 선택. 사운드가 나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게임 네. 사운드. 좀만 키워주세요 사장님 사운드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키즈 예 키즈죠. 네. 죄송합니다 저 또. 뭔지 항상. 모르지만 그냥. 뭐 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죠. 늘하던 대로. 네. 예, 맞는 것 같아 이게. 네. 스마트 키 그거. 예. 제가 안 쓰는 거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죠? 포탑 하나 정도만 어디다 깔아두세요. 그래도 오는 거 인베 방지로. 왜? 이거 빨간 점이 표 완전 여기다 막아도 막았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요. 여기다 막았죠? 1분 하드일 수도 있고요. 저 40초 정도에 저기 올라가는 부시에 하나 박아줘. 아 이거 박는데 사거리 그렇게 짧군요. 예. 아 좀 멀리서 박지 이게 뭐야. 아 근데 저게 너무 멀면 또 사기예요. 너무 너무 사기예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패치 대역에 포탑 내가 때리는 형이 때리는 거를 포탑이 같이 때려준대요. 스킬 쓴 거를. 좋아졌네요. 어, 근데 나는 원거리 챔프라서 좋아요. 코프터 왜 깔아요? 막대 다 먹으려고. 어, 도와줬잖아요. 뭘 도와줘? 안 도와도 되는 거. 아니, 알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도와줬잖아요. 예, 네, 맞았습니다.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디 갈 때는. 왜 안 들어와, 이거? 하나밖에 못 깔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 딴 데 깔면은 그냥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저거. 근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깔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건 아는데. 예, 이제 다시 찼어요. 하나 찼어요. 오, 막타가 많, 예, 확실히. 운이 좋네요. 예. 상대 선레드. 에이, 나 모르겠다. 아, 그냥 가세요, 뭘. 고민하세요. 이게 사실은 미드에서 압박이거든요. 라인이 짧아서. 라인을 밀면. 뭐 할까요? 일단 써보 그냥 뭐 더럽게 내리네요. 아 근데 저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맞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애니비아랑 비슷해요. 저걸 누가 맞아. 아니 맞는 사람 은근히 저거 되게 잘 맞아요. 아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똑같잖아요. 인디비아랑 날아오는 게 비슷해요. 뭐야 죽었네요. Time is super fun. I love Heimerdinger. I... 와드를 사시는 게 신발? 글쎄 뭐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너무 후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바텀 잘하고 있어요. 킬 나갔어요. 바텀에서 닭발과 소주가 베인이. 오. 형이 좀만 해주면 돼요. 이제 킬만 안 주고 안정적으로 땡겨서 포탑만 겁나 깔고 못 오게 와드 딱딱 박아주고 좌우에 그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후반 가서 백도 위주로. 아니다. 백도보다는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걸로 해서 스톱만 잘 걸어주시면. 평타 데미지도. 모션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좋지도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안 좋아, 안 좋아. 모션 되게 느려. 쏘면 으! 하고 쏴요. 으! 이렇게 쏘죠. 스태틱 단검을 가시는 게. 으! 이렇게 쏴요. 아. 바텀 바텀. 와드 와드 와드. 다시 먹고요. 평타 모션도 되게 구리네요. 이것도 꽤 오래된 실프잖아요. 아! 와, 수비 참 영감님 마실 나가는 속도로 나가네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인이에요. 닷지 유도할 때. 아, 요즘 근데 닷지를 안 하게 됐대요. 그 닷지 페널티 보셨죠? 처음은 괜찮은데 두세 번부터 계속 시간이 늘어나서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닷지는 확실히 포탑이 계속 깔리니까 라인이 푸시가 되죠. 수류탄! W 선발하는데요. 사람들이 W가 그 세다고 관심 없고요. 뭐 알아야 쓰지. 어 근데 그거 진짜 좋아요. 자동으로 나가서 근처에 있으면 그냥 이블린은 하듯이 하면 돼요, 형. 이블린 하듯이. 룬도 이블린 룬인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좋습니다. 와, 오락해 먹었어. 와, 진짜 심하다. 너무하네. 너무하네, 진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나, 상대가? 너무하네. 또 주워. 와, 큰일 났네요. 근데 난 당기셔야죠, 뭐. 우디로 왔네. 야, 좀 미세요, 부타, 씨, 남자답게.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라클 뺐다, 오라클 뺐다! 오라클 뺐다, 오븐 오라클 뺐다! 완전 이드. 자르만 꼬였죠, 꼬였죠? 태포! 대박! 짜오! 분멸! 용 먹으면 돼요, 용, 형, 용, 용, 용. 포탑 깔아주세요. 용 먹으면 돼요. 자르만 완전 망했고요. 어우 짧아. 형 빠지세요. 그럼 돼요. 미드 먹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베인이 크고 있어요. 좋아요. 조심하세요 형. 죽는데? 죽는데? 자 여러분 환상의 최강의 궁극기 얼음이 나갑니다. 느려져요. 슬로우. 오 좋아요. 스킬 막 쓰면 이제 막 재상의 대기 시간이 그거 세요 형. 의외로 그거 맞서 W 맞서 해보시죠 이제부터. 블루 준다. 아직 안 왔다. 블루 먹으면 형 이거 라인 푸시 쩔어요. 애니비아마다 더 푸시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QW 계속 쓰면서. 기다리고 있어. 얄밉다. 기다려야 지금 어떻게 해. 그래 좀 내대 쳐주던가. 좀 더 쳐주셔도 되는데. 스킬 쓰세요 그냥. 됐다. 포탑 막 깔고. 대파 갈까요? 대파는 아니고 연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는?
스키 쿨타임이 길지가 않아서. 맞들 안 되고. 맞들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쓰세요, 스키. 이 더블 계속 쓰세요. 베인 좋아요 지금. 어, 베인 판테온이. 네. 베인한테 나중에 오는 것만 스턴 걸어주시고 뒤에 포탑 깔아주시고 이러면 돼요. 뭘로 스턴을 걸죠? 이 저 아까 수류탄으로? 네. 그거 피하려고 어차피 좀 베인한테 못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푸시. 좋죠? 푸시력이 지금 애니바 블루모로 간 것 같은데. 그 앞에다 포탑 하나 깔아보세요. 모독에 짱나게. 이 새끼. 저 의외로 아프거든요. 지나가다 맞으면. 의외로 아파요. 네. 아, 돌아오는 새끼. 영리한데? 애니비야? 애니비야, 영리해. 이제 슬슬 포탑이 세집니다. 저. 진짜 안 맞는다. 쉽진 않아요, 맞추는 게. 영원한 순환이죠. 털에 또 깔시고. 어, 뒤에 있어도 경험치는 들어오니까. 그쵸? CS랑. 오. 바로 쓸데없이 큰지판에 가도 되겠는데요? 집에 가셔야겠어요, 형. 수류탄만 좀 속도만 빨라도 진짜 좋긴 좋겠네요. 포탑 계속 까시고. 하나 더 까시고. 와, 저 새색시 마실라 가는 것 같아? 전멸 써야겠는데요? 오. 집집. 1900원, 2000 가까이 있거든요? 모렐로? 모렐로. 그건 지금 표필이 없고. 아, 형, 왜 그래? 가재까지 가는 거예요? 기괴한 가면? 신발. 됐네. 저희도 템을 몰라요? 가는 거예요, 그냥. 성벨에 갈 거 그랬다. 모렐로가 괜찮을 것 같은데? 공격이야, 공격. 모렐로 로미콘 괜찮을 것 같은데? 모렐로 몰래 가도 너무 무난해서. 모렐로 액티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뭐가 액티브? 쿨감. 그냥 쿨감인가? 쿨감 20%에 주문력 상승되고 마법 저항이 있을걸요? 액티브는 예전에 액티브. 지금은 그냥 자동. 질서와 엔트로피 영원한 순환이죠. 좋냐? 그 다음 형 템 좋냐? 좋냐? 어, 좋냐 좋다. 어차피 상대 ADD가 상대도 베인이라서. 아, 포탑을 좀 마스터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베인이 베인을 잡았네. 우리 베인이요 근데. 보면은 보통 애니비아, 예, 그러니까 애니비아가 보통은 라인을 푸시하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할머니인거한테. 안 돼요 이거. 좋아요. 계속 까세요. 또 까세요. 세 개씩 까세요 그냥. 맞았죠? 쟤 계속 맞고 있죠? 빨간 이거 아픕니다. 여기 딱 궁극 쓰면 느려지는 거예요. 좋은데요? 짱짱맨인데? 짱짱맨? 딩거 짱짱맨? 짱짱맨인데? 좋아요. 라인전만 좀 되지 뭐. 계속 쓰세요. 제가 못 가게. 나쁜 새끼. 아, 이거 죄송합니다. 나쁜 분. 수류탄 한 번만 맞추자. 와. 어, 맞아요. 저거 맞아. 맞네. 오, 실수 잘 청, 잘 챙겨주시고. 어어어. 잡을 수 있다. 형 관심 잡을 수 있어요. 베인도 오고. 빠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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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겠다. 어, 베인 왔으면! 못 잡네요. 애니비아 돈다. 탑도 좋구요! 판테온 궁 잡았네. 네!
먹었네요, 블루. 됐죠? 이러면 더 푸시할 수 있습니다. 와우. 짱짱맨, 딩고 짱짱맨! 딩고 짱짱맨, 바로! 오. 이따가, 존냐 나오면, 포탑 깔고요. 네, 포탑 딜 해주고, 그렇죠. 포탑 또 하나 깔고요. 계속 깝니다, 계속. 자, 갑니다. 알아서 CS 먹어주고. 라이프 씨 좋구요. 블루 먹으러 갔나? 아직 안 먹으러 갔네. 앞으로 전진 전진. 뒤로 뒤로. 앞에 또 포탑 깔고. 포탑 3개까지 깔리나요? 계속 깔려요 지금. 저 돌아가잖아요. 하나 있어요 지금. 그쵸?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깔리는 거지. 안 깔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이게 포탑마다 하나 깔면서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시간이 차잖아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까지 지금은 이 레벨에서 네, 두 개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최대 두 개까지 된다고 써있네요. 네, 없어질 때까지 그 집 까는 거는 만화 낭비죠. 닿는 척 걸렸네요. 당근 아는 척. 뭘 알겠어 내가. 이거 세 개까지 깔리, 세 개도 깔리지 않나? 레벨 더 올리면 지금 몇 레벨이지? 궁 쓰면. 아닌가? 궁이, 아,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켜주니까, 맞네, 그게. 세 개까지는 되네. 아닌가? 궁으로 세 개까지 깔리는 거 아니에요? 저만 쓰고 그게. 왜 죽어? 전멸 있어요, 형. 그렇죠? 그렇죠? 계속 가시고 스킬 계속 쓰시면서 플라스크 다 드셨고요. 잡았다 요거. 있어 제대로 들어갔어. 들어갔어. W W 형 W 빡 빡 각각이 빡. 그렇죠. 접아 빡 뒤로 빡 뒤로. 보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 어 벤벤 났다 벤 났다 형 죽었다. 벤 하셨네요. 손해. 아, 뭐가죠? 좀 기다렸다가 쓸데없이 큰 지팡이? 네, 마간신 가죠. 마간신 가고 갑옷? 무슨 존냐 가려면 근데 쿠키도 쿠키래. CS도 101개면은 CS 제일 잘 먹었어요. 그러네? 예, 네, 나쁘 그 좋다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예, 네, 좋아요. 굿. 좋습니다. 팽팽합니다 경기 지금. 게다가 아까 드래곤도 먹었죠. 이득이죠 그러면. 유리한 거죠 지금. 그쵸? 포탑 또 깔고 막 압박해 주는 겁니다. 또 포탑 하나 더 깔고 전진 포탑. 전진 포탑. 오라파. 괜찮습니다. 로밍?